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 관리 제 17강. 오늘은 이벤트 에이전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포츠 이벤트 매니지먼트의 개관에 대해서 했었고, 그 이벤트에 얽힌 여러 가지 주변 얘기들을 이제 쭉할 텐데, 오늘은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전시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산업론에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3주 전에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수업을 그두 개를 같이 듣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 스포츠 산업론에서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에이전시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에이전트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에이전트와 고객과의 관계, 뭐, 그 에이전트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뭐 똑같이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그 스포츠 에이전시들이, 단순히 이제 그 선수를 대리하고, 선수의 계약을 이끌고, 뭐, 협찬을 따오고 이런 것들을 물론 하지만, 이제 그게 진화하면서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좀 커지죠. 그래서 회사가 좀 커지다 보면은, 이제 영역을 넓힙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하고, 뭐, 돈을 벌면 미디어 쪽에 투자를 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이래서 그이 에이전시가 스포츠 이벤트라는 거에 큰그 주체가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스포츠 에이전트 수업을 할때 산업론에서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예. 그러니까 두개다 들으시는 분들은, 야, 저 녹화해요 지금. 예. 예. 갑자기 누가 들어오셨네요. 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살다 보면. 뭐 NG 없이 그냥 갑시다. 예. 그래서 스포츠 흐름이 끊기니까. 예. 그 에이전시가 스포츠 이벤트의 주체로서 어떻게 그 기능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매니지먼트의 여러 기능들 그리고 이벤트 마케팅 이런 식으로 이어갈 겁니다. 예. 자, 하나씩 보시죠. 그 오늘 얘기도, 예, 지난 시간과 겹치는 부분이, 지난 시간이 아니라 그 산업론에 에이전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르게 조금 구성했으니까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에이전시라는 게그 에이전트를 하는 업체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뭘 하는 데냐면은, 뭐, 여러분 에이전트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 에이전트의 일을 하는 곳이죠. 고객, 뭐 대부분 선수고, 뭐, 또그 감독도 고객이 될수 있고, 예,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선수나 그에 관련된 제품 등을 마케팅하는 곳, 예, 선수를 파는 거죠. 선수를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스포츠 에이전시입니다. 예, 그런 곳입니다. 회사입니다. 선수와 구단, 감독, 코치 등 관계자와의 소통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감독이나 선수가 뭐 1대1로 대응을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선수가 약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그 손해를 보지 않게끔, 예, 대리해서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에이전시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선택을 돕는다 할 때, 뭐,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A구단, B구단, C구단의 오퍼를 받았는데, 과연 어느 팀으로 가는 것이 가장 그 선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뭐, A구단은 돈을 제일 많이 제시했고, B구단은 내 고향팀이고, 예를 들어서 C구단은 뭐 연봉은 적지만 뭐 선수가 끝나고 나서 뭐 코치나 감독을 제의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조건이 다르면은, 그때 아내 생각에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택에 도움을 줄수 있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고요. 선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 공공 이미지를 관리한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그 SNS, 그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밤에 훅갈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아무리 선수가 기량이 뛰어나도 뭐 막말을 한번 한다든가 뭐 음주 뭐 폭행 이런 사고에 연루된다든가 이러면은 그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벌어졌을 때좀 이렇게 예, 최소한으로 그 영향력이 퍼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다 에이전트의 역할이고 예, 능력이죠. 여기 나오는 회사들 IMG 뭐 Creative Artists Agency 줄여서 CAA라고 하는데 그리고 옥타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큰 대표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은 이제 이미 공용이 됐어요. 굉장히 큰 회사가 됐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 계약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또 돈이 많으면 이제 어디다 투자할 건가,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 뭐 이런 것들,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주죠. 큰 회사들은 다뭐 부서도 크고 직원도 많고 하니까 담당할 만한 전문 인력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하고 이제 중요하게 연관되는 건데, 또한 미디어, 마케팅, 이벤트 등 각종 스포츠 관련 사업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자, 이게 이제 요즘 스포츠 에이전트들의 큰 에이전시들의 큰 역할이죠. 몇몇 회사들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공용이 돼서 예, 막 좌우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공룡 중에 제일 큰 공룡이 이제 IMG라는 회사인데, 예,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 몇 차례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예.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그 마크 맥코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0년대에 그 아놀드 파머라는 그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같이 나왔는데. 이 선수하고 친구예요, 둘이 이제. 그래서 친구인데, 뭐 워낙 성적이 잘 나는 훌륭한 골프 선수니까 이 선수를 하고 대리를 하면서, 예, 에이전트가 되면서 이 현대적인 에이전시의 창시자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IMG가 지금은 뭐 굉장히 커져서 여기 보시다시피 리어필드 IMG 칼리지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학 스포츠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학 스포츠의 그 라디오 중계 판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이 방송국이. 그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 각종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또이 뒤에 보시면은 그 IMG 아카데미라는 그큰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이 책을 보시면은 이게 예. 이런 거 알고 있겠네요. 네. 이 책이 저 뭐라고 써 있습니까? What they don't teach you at Harvard Business School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책인데 이 책이 마크 맥코맥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꼭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책은 아닌데 그냥 경영학 그 선대 그 굉장히 그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사예요. 유명 인사하고 꼭 스포츠뿐만 아니고 예, 이 비즈니스계의 아주 거물이었죠. 예. IMG 아카데미 얘기를 좀 하자면은 다음 페이지에 그 사진이 나오는데 예, 이게 그 IMG 아카데미의 모습인데요. 이게 IMG가 세운 학교예요. 이게 그 플로리다에 보면은 그 가운데쯤에 그 템파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예. 그 템파베이 레이스 야구팀도 있고. 그런데 이 도시 템파에서 이제 조금 그 남쪽 서남쪽으로 이제 한 차로 한 40분 정도 내려가면은 그 브래든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브래든턴 여기가 그 피츠버그 파이어레이츠의 그 훈련장이 있고요. 여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가 있던 시절에 현대 유니콘스가 이 여기서 훈련을 했어요. 여름 동계훈련을 프로야구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진짜 그 넓습니다. 이 IMG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의 뭐 웬만한 대학교보다 훨씬 커요. 대학교 한 캠퍼스를 뭐한한
서너 개 붙인 것만 합니다. 그 고등학교인데. 예. 그래서 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시면 축구장이 뭐 벌써 몇 개가 쫙 있고 저 앞에 보면 저 멀리 보면 풋볼장도 있고 뭐 안에 테니스장, 야구장 뭐다 있어요. 뭐 실내 연습장 뭐 등등등. 그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촌보다도 진천 선수촌보다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그래서 전국에서 거의 운동 잘하는 애들을 다 모아요. 모아서 그 고등학교 수업도 하면서 이제 운동부도 운영하면서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대학팀이나 프로로 보내죠. 그래서 이 학교의 풋볼팀, 농구팀 뭐다 잘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테니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시설이 유명한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해요. 그 일본 테니스 선수 중에 그 K 이시코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세계 랭킹 꽤 높아요. 우리나라의 정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보다 높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K 니시코리가 맞을 거예요. 아,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선수도 여기서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시설이 보다시피 좋고 굉장히 큰 시설이죠. 이런 것도 운영을 해요, 이 IMG가. 근데 놀란 게 제가 이 IMG 아카데미가 한국에도 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학교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한국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 유학생을 예,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선수 중에 뭐 테니스나 이런 종목 선수 중에 이게 세계 무대로 나가고 싶고 뭐 미국의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학교에 가서 준비를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진출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IMG 아카데미, IMG가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 에이전트 사업도. 그래서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처음에 그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던 데도 IMG였어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 그딴 회사 설명하면서. 예. 그래서 IMG가 이렇게 큰 회사고 예. 많은 사업을 한다 이거죠. 이벤트도 당연히 하죠. 뭐 골프 대회 뭐 등등 많이 합니다. 에이전시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단독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이거는 이제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객도 당연히 적고 회사도 규모도 작고 직원 뭐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혼자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종류를 다 해주죠. 뭐 운전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연예인 매니저처럼 예, 다 합니다. 뭐 법률 서비스 뭐 재무 계약 뭐 이미지 등등등. 근데 이제 법률 서비스 전용 회사라고 해서 그 변호사들이 법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해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계약 뭐 중재 법률 상담 분쟁 해결 그리고 세금 보고 준비. 이게 세금 처리를 물론 뭐 회계사들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세금 보고를 보통 이제 연초에 하거든요. 2월부터 한 4월 사이에. 예. 근데 이게 그꽤좀 복잡해요. 이게 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뭐 직장을 다니면은 뭐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거의 해주거든요. 이게 뭐 별로 할게 없는데 월급쟁이들이. 미국은 자기가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사서 하기도 하고, 그 컴퓨터 그 뭐랄까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그 회계사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 한 200불 정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월급이 저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예전에 뭐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뭐 괜찮은데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제가 이제 세금 보고를 하면은 한 4,000불 정도 받거든요 그 환급을 예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게한 4,000불 정도 돼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4,500만 원 받으니까 꽤 되죠 그것도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돌려받고 이게 내고 하는 액수에 크잖아요. 연봉이 100만 불인 사람은 당연히 저처럼 뭐 5만 불도 안 됐던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세금 보고를 잘 하면은
이제 절약하는 액수도 많아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하는 그 변호사들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변호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처럼 그 매니지먼트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로스쿨 출신들이 이제 변호사로 배출이 되면서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로스쿨을 만든 취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수가 갑자기 늘어난 시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혼이 갑자기 늘어났죠, 숫자가. 예. 물론 그게 이제 여권의 여성들이 이제 그 권리가 향상되고 또그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점이 하필 또 변호사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난 시점하고 또딱 어울려서 변호사들이 이제 가만 웬만하면 이혼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많이 활동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담당하는 업무들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법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두 개가 합쳐져서 연합한 형태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가 단점을 보완해서 예,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그 에이전시의 종류를 이제 크기에 따라서 한번 빌려보면, 아까는 뭐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분류했다고 보면 되고, 이번에는 그 크기, 규모에 따라서 한번 보면은, 이제 작은 거를 부티크라고 하는데, 이게 불어죠, 이건 부티크. 예. 작은 에이전시. 뭐냐면 이게 작아요, 글자 그대로. 직원도 적고, 고객도 적고, 소규모로 적은 수의 고객에 집중하고, 대부분 하나의 스포츠만 다룬다. 그렇죠. 하나 전문이고, 뭐, 농구만 농구, 야구만 야구. 그리고, 뭐, 고객도 한 명.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할수 있죠. 규모가 작고, 에이전트 뭐, 한 명, 그리고 직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은 직원으로 운영한다. 장점은 뭐예요? 고객 한명한 명에 집중하여 맞춤형 관리 가능. 그렇죠. 나밖에 없으니까, 고객이. 뭐, 아니면 둘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단점. 회사가 작으니까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회사의 그 약점이 있죠. 그리고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가 많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큰 회사들도 있죠. 예, 컨글로머레이트. 그 대규모 에이전시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아까하고 반대라고 보면 되죠. 예. 규모가 크니까 어때요? 뭐 고객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취급하고 뭐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도 취급하고 이러죠. 장점,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리,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렇죠? 강한 영향력,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단점도 있다. 뭐가 단점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고객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이제 별로 잘 나가는 선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경우, 뭐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선수한테 관심이 많고 걔한테 신경 많이 쓰지, 나는 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슈퍼스타가 아닌 경우 이렇게 회사의 관심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뱀의 머리냐 용의 꼬리냐 뭐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게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뭐잘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도 심지어 그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도 연예인 기획사에서 보면은 큰 회사에 있다가 오히려 작은 회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인 기획사 같은 게 있잖아요. 독립해서.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나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내 스케줄만 관리하고 내 일만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김연아 얘기와 해서 한번 좀 이따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게 이제,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꽤 많은데, 한번 그럼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오늘 했던 걸 정리하면서 이제 한번 실제 사례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예. 김연아 선수가, 뭐랄까요.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에이전시,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김연아라는 선수의 가치가, 그쵸, 기존에 볼수 없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전에 피겨 스케이팅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 했던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예.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따오잖아요. 예.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통하기 시작하고 가능성을 보인 게 2000년대 한 후반쯤인데, 2006년, 7년, 8년 요 무렵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예. 처음에 별로 이렇게 잘 나가지 않을 때, 김연아가 국내 무슨 의류 업체하고 스폰서 계약 협상을 했답니다. 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근데 그 회사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거절했대요. 그 스폰서를. 예. 그 이유가 너무 좀, 예, 황당하고 좀 웃긴데, 예. 이유가 뭐냐면 못생겨서 그랬다고 해요. 이제 들리는 뒷얘기로는, 이렇게 별로 안 이뻐서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안 했답니다. 이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뭐 이제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김연아 선수가 점점 세계적인 선수로 떠오르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IMG, 아까 얘기했던 IMG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서 IMG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권 선수로 올라갔고,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게 2010년이었죠. 예. 밴쿠버. 예. 그리고 2014년 소치에서는 은메달을 땄죠. 안타깝게.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가 그 올림픽 사이가 아마 전성기라고 봐야겠죠. 김연아 선수가. 사실은 2014년은 약간 전성기가 지난 다음이었는데, 어쨌든 한 2008년 그 무렵부터 14년 그때까지가 이제 전성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처음에 이제 IMG 소속이었다가, IB 스포츠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IB 스포츠가 우리나라의 스포츠 이 매니지먼트, 마케팅, 에이전트 이쪽 분야에서는 선구자적인 회사예요. IB, 알파벳 I, 알파벳 B 대문자로. 그게 IB라는 게그 인터불고라는 예, 그거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다정한 이웃 이런 뜻이래요, 스페인어로. 예, 좋은 이웃 이런 뜻이라서. 예, 인터불고라는 회사가 대구 경북 지역을 원래 창업주가 권영호라는 분인데, 권영호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 원양어선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스페인 근처에서 그냥 허름한 배한척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참치잡이 원양어선 이런 걸로 큰 돈을 벌어서 이제 IB 그룹이라는 걸 세워서, 여러분 인터불고 호텔이라고 대구에 큰 호텔 있잖아요. 예. 그게 IB 그룹 거고, 하여튼 IB 그룹이 만들었던 회사가 IB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회사가 이제 김연아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김연아를 고객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IB하고 IMG하고 이제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IMG는 김연아라는 진짜 큰 고객을 놓쳤잖아요. 놓쳐서 IB한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MG하고 IB하고 한때 소송으로 계속 얽혀 있었어요. 소송 관계가 계속 얽혀 있어서 가지고 돈 내놔라 뭐 이제 IMG가 IB한테 몇 년을 그렇게 했었는데,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스쇼를 많이 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예.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는 이미 그때 이제 아이비로 넘어온 상태였고. 예. 그래서 이제 김연아 아이스쇼를 하는데 그 아이비에서 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은 IMG 소속 선수들을 막 거기 출연한다고 아이스쇼에 넣은 거예요. 그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IMG 그 선수들은 당연히 못 오죠. 그 소속사가 IMG인데, IMG의 앙숙인 IB가 주최하는 김연아 아이스쇼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 뭐 이런 적도 있었고, 하여튼간 그 뒷얘기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IB 스포츠가 그렇게 성장을 쭉 하다가, 국내 스포츠 마케팅 업계의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다가 계속,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말하자면 그,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잖아요. 그 에이전트 비 이런 게 아까워요, 좀. 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저렇게 많이 뛰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물론 뭐 에이전트하고 고객이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뭐 만족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주고받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뭐 에이전트가 좀뭐 일을 잘 못한다든가 뭐. 최근에 손흥민도 그래서 에이전트가 바뀌었죠. 예. 그런 식으로 그게 관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예. 연예인들도 보면 뭐전 소속사랑 뭐 소송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연아 어머니가 이제 보기에 아 이것이 내가 해도 할것 같아. 예. 그래서 아이비 스포츠에서 나옵니다. 김연아가. 예. 나와서 뭘 세우냐면 이제 올댓 스포츠라는 거를 만들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일종의 처음에는 이 김연아 1인 회사였죠. 뭐 김연아가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뭐 굳이 다른 선수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김연아 어머니가 이제 대표니까 그 딸을 더 이상 잘할 수 없지, 잘 돌봐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다가 지금 올댓 스포츠도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제 동계 스포츠에 그 스타들이 많이 갔어요. 뭐 윤성빈이나 이런 선수들 네,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이비 스포츠는 김연아를 잃었죠. 김연아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뭐 열받기도 하고 뭐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에 대항할 어떤 선수를 그 내세워야 하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그걸 고민을 많이 했죠. 아이비 스포츠가.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손현재입니다. 예. 그 리듬 체조 선수 손현재를 이제 그 김연아의 대항마로 키웁니다. 예. 김연아는 놓쳤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선수를 우리가 키워내자 해가지고 소현재를 이제 스타로 방송에도 많이 내보내고 또 이제 CF 예. CF를 엄청나게 찍었죠 소현재가 그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인데요 예. 소현재는 예, 김연아급의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김연아급의 선수는 글쎄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박찬호 박태환 이 정도 예. 아, 이거 누가 더 잘, 뭐, 우수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하자면, 예. 그 정도라면 모를까? 예, 그, 손현재 선수는 사실 올림픽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낸게 4등인가 5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메달리스트하고는 금메달을 땄던 세계 정상의 선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그, 김연아가 찍는 것만큼 많은 숫자의 CF를, 예, 손현재가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서 그 기사를 쓸 때도 김연아하고 손현재를 이렇게 라이벌인 것처럼 이렇게 쓰게끔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이비 스포츠의 힘이죠. 왜냐면 아이비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선수를 언론에 포장시키는 것도 그 에이전시의 역할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비가 잘했던 거죠. 말하자면 워낙 노하우가 있고 오래됐고 큰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해왔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아이비 스포츠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이비 그룹, 인터불고 그룹 거였는데 그 회사가 경영난에 부딪혔어요. 아까 얘기했던 권영호 회장 그분이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은 사실은 그, 계명대학교에도 그,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학교 이름 중에 그
그 사람 이름을 딴 건물도 하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냥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죠, 그건. 근데 이제 사업이 잘안 되니까 아이비 그룹이 이제 사실상 그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갤럭시와 SM이 그 이후에, 아니죠, 아이비 스포츠가 그 이후에 효성 그룹 그 산하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효성 그룹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아마 이제 그 따로 독립했을 거예요. 근데 그이 회사가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한 2, 3년 전에 그 SM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예, SM 엔터테인먼트 왕관이 딱 있네요. 예.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일종의 계열사로 들어가게 돼요. 예. 여러분이 아는 그 SM이에요. 그 이수만 할때그 수만의 SM. 예. 뭐 예전에 SES부터 신화, 뭐 동방신기 등등등, 최근에 엑소, 그 보아, 뭐그 SM입니다. 그래서 이 SM이 이제 전략적 제휴 혹은 관계 해가지고 지분도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갤럭시아 SM으로. 예. 저는 사실 이걸 몰랐거든요. 한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가 아니라 작년까지 몰랐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11월쯤에 그 어떤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뭐였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제 그 풋볼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 연구를 하는 거였는데, 그 연구를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미국 프로 풋볼, 뭐 대학 풋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역할로 이제 그 연구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이제 의뢰해서 대행하는 회사가 어디였냐면 갤럭시아 SM이라는 회사였어요. 예.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때. 예. 근데 이제 뒤에 SM이라고 붙어있길래, 되게 웃긴다, 이 회사. 지들이 무슨 SM 엔터테인먼트도 아니면서 뒤에 SM이라고 붙였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그 SM이 그 SM이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원래 아이비 스포츠였는데 SM이 붙어서 갤럭시아 SM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에 제가 들어가서 하면서 알게 됐죠, 이제.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그 회사가 지금 서울에 그 논현동이라고 강남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크고 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 갤럭시아 SM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마케팅도 하고, 그 이벤트 사업도 하고, 골프 대회 개최 이런 거 있죠. 예. 그 TV 중계권 뭐이 관리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사업도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에이전트 회사가 아니에요. 예. 그 스포츠 이벤트 회사죠, 이제는. 마케팅 회사이자 이벤트 회사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게. 그럼 왜 SM은 이 스포츠 마케팅 혹은 에이전트 사업을 하려고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SM하고 얽혀 있잖아요. 그쵸? 뭐, 키이스트라는 회사는 그 배우들 그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에이전시 회사. 굉장히 큰 회사죠. 예, 키이스트. 그리고 미스틱은 그 윤종신, 예, 가수 겸 MC 겸, 예, 작곡가인 윤종신이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 다른 회사는 저는 모르는 회사들도 많은데, 하여튼간 다그 연예 그 사업 쪽에 관계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일 뭐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스포츠라는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고 볼거리고 오락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뭐 말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과도 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SM 입장에서 보기에, 자, 분명히 그 스포츠 산업, 스포츠 스타들, 그런 매니지먼트나 이벤트나 기획이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 한류의 그 세계화, 이런 쪽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 핵심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분명히 언젠가는 필요한 분야라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이 SM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그런데 그거는, 스포츠는 약간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물론 연예 매니지먼트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스포츠만의 그 특성이 있고 또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였던 아이비 스포츠를 말하자면 뭐 제휴하는 거죠.
뭐 혹은 인수, 예, 해서 그 IB의 노하우와 인력과 그 인적 네트워크를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ESPN이라는 방송국 디즈니 거죠. 그게 뭡니까? 디즈니는 분명히 스포츠 회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스포츠 미디어의 가장 큰 회사인 ESPN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하면 우리가 보통 뭐 픽사, 토이스토리, 뭐 뮬란 이런 거 생각하지만 스포츠도 디즈니 거란 얘기예요. 예. 그 얼마나 그할게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넷플릭스처럼 디즈니의 온갖 그 콘텐츠를 그러니까 일정 액을 내고 볼수 있는 그 서비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영화나 만화 이런 것만 되지 스포츠가 안 되거든요. 그 ESPN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디즈니 플러스로. 근데 만약에 ESPN 그 방송 그뭐 예전 거 혹은 뭐 생방송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볼수 있다. 그 ESPN 플러스로 전 당장 가입할 거예요, 진짜. 예. 그만큼 콘텐츠는 무서운 힘이고 돈입니다. 예. 그 플랫폼이 돈이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 넷플릭스 이런 회사가 원래는 그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쵸? 그냥 그 마당을 깔아주고 사람들이 와서 놀게 하는, 그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회사들도 컨텐츠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어때요? 자체에서 만드는 영화, 드라마가 있죠. 예. 뭐 킹덤 이런 거. 예. 그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M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 스포츠 이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갤럭시와 SM이라는 회사를 이제 이 산하에 두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런 게 있군.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상황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에 대한 얘기지만 예, 좀 크게 봐서 예. 뭐 스포츠만 뚝 뛰어서 할수 없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도 분명히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G 얘기를 좀 해봅시다. SM 하면 또 YG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SM의 뭐 라이벌이 YG인데 예. 그럼 YG는 어떨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거를. 예, YG도 합니다. 그래도 YG도 YG 스포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런데, SM, 갤럭시 SM보다는 YG 스포츠가 작죠. 아무래도 늦게 생겼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YG 스포츠는 주로 골프에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으로 데리고 있는 선수들도 대부분 골프고, 그런데 이제 사업을 점점 확장하겠죠. 그래서 SM, 갤럭시 SM만큼 큰 회사를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게 이제 SM과 YG의 현재 그 스포츠 그 에이전시로서의 역할이고 지금 선주서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럼 또 하나 빼놓은 게 있잖아요. JYP는 어떨까요? JYP는 스포츠 산업을 할까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면 그 JYP의 그 대표가 박진영이잖아요. 예. 제가 그 사람하고 얽힌 좀 추억이 있는데, 예. 뭐그 사람이 저를 잘 아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제 저하고 그 박진영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 박진영 선배가, 예. 저보다 1년 선배예요. 예. 근데 이제 태어난 해는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그 빠른 생이라 예.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 이제 여담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예. 그 박진영 선배가 저 고등학교 때그 학교의 그 학생회장이었어요. 네. 예.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제 세 명이 출마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후보는 말하자면 좀 그냥 뭐 모범생 같은 스타일. 우리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학교에 비판적인데, 뭐, 나름 합리적인 식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후보였고, 그세 번째 후보가 이제 박진영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학생들 앉혀놓고 그 운동장에서 그 의견을 발표하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어? 막 거기서 춤추고 막 그냥 그, 그때나 지금이나 그 끼를 어떻게 할 거야, 그, 어? 그쵸? 그, 똘끼를, 예.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2번하고 3번이 이제, 3번이 아슬아슬한 차이로 2번을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예, 1번은 별로 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진영 그, 씨가, 예.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이 박진영 선배가 3학년 때 공부를 별로 안 했답니다, 열심히. 예. 그리고 이제 나이트만 다닌 거예요, 이제. 예, 나이트클럽. 고등학생이 어떻게 나이트클럽을 다니냐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학교는 이제 교복도 안 입고 머리도 안 깎고 갔거든요. 머리도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뭐 고3인지 뭐 대학교 1학년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다닌 거예요, 이제. 다녀서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뭐 강월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춤추고, 예, 박진영 선배가 이미 그때 이제 그 강남 일대 나이트클럽에서 유명했답니다. 그 춤숨씨로.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적은 툭툭 떨어졌겠죠. 그래서, 어? 그 선생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네. 뭐 그랬는데 어쨌든 뭐 대학은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지금에 이르렀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랄까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이제 뭐 젊은 사람들한테 야, 니네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응?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뭐가 성공인지 모르겠는데 박진영이란 사람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저는 뭐그 사람을 뭐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없는데 하여튼 인생을 재밌게 산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응? 돈도 벌고 또뭐 의미 있는 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뭐 예, 저뭐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건지. 예. 그렇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고 뭐 학교를 다니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할때 행복한지 그걸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성공을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이 정의하기에 따라 달렸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나는 이런 일을 할때 가슴이 설레고 재미있어, 몸은 힘들지만 이런 일을 할 때는 참 보람되고 의미가 있어,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좀 찾아보시고요. 예.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그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아마 끝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일, 물론 뭐 누구, 평생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한번 해보면은 절대로 뭐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진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게 SM 얘기하다가 YG 얘기하다가 이제 JYP로 가서 이상하게 흘렀는데, 근데 이게 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꼭.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글쎄,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토익 공부나 해야지, 뭐, 글쎄, 뭐, 예, 그거 다 좋은데요. 예, 그 뭐, 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 있는 그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예, 그 자신의 진로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뭐 그걸로 돈도 벌수 있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수업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SMYG JYP로 예,
수업을 이상하게 마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에이전시의 역할이었어요. 에이전시는 단순히 그냥 그, 뭐만 하는 게 아니다. 선수 대리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 합니다. 이벤트, 뭐, 마케팅 등등등.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 에이전시의 넓은 역할들에 대해서 다 주지하시기를, 예,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